가속과 감속, 어깨 넘어가지 않는다는 느낌. Okay, let's go.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어 골프입니다. 오늘은, 헤드 스피드입니다. 클럽 스피드를 높이고, 이 클럽의 직각을 만들어서, 방향성까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회전이지만, 이 회전 중에서도 가속과 감속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써줘야만 원하는 비거리, 그리고 방향성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얼라이먼트 스틱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클럽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연습하실 때, 하체, 즉 엉덩이와 이 골반, 코어의 전체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 다운스윙 스타트 할 때 하체가 시작돼서 가속이 걸리지만 이 왼팔이, 이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되는 시점에서는 감속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가속이 된다 보면은 몸은 빠르게 갈지언정 실질적으로 클럽이 늦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면하고 평행되는 시점에서는 감속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동작에서는 직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릴리스라고 하죠. 팔이 풀려야 됩니다. 무릎이 일어나면서 팔이 풀어지는 동작. 다시 가속과 감속, 팔이 풀어지는 동작. 그래서 페이스의 직각을 만드는데 훨씬 유리할 거고, 실질적으로 스윙으로 연결해보는 연습 방법은 가속과 감속을 통해서 스윙을 하시되, 이 손 자체가, 이 손이 왼쪽 어깨를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주셔야 이 모든 스피드를 체크스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가속과 감속을 만들어내고 이 손이 어깨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스탑을 걸어주시면은 생각보다 빠른 느낌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헤드 끝으로 전달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게 되면 가속과 감속, 어깨 넘어가지 않는다는 느낌. 이렇게 스피드, 하프 스윙으로 치고 있는데도 7번 아이언이 85마일, 그리고 토탈 거리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한 번 더. 가속과 감속을 잘 이용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숨은 비거리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올 겨울 연습 잘 하셔서 비거리 충분히 늘리시고 즐거운 운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